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곳은 132페이지에 55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55번은 지금 이제 푸는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급당의 가열 능력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 부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부하가 얼마나 걸려? 그러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얼마나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열해야 돼? 얼마나 가열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거의 답은 같이 가죠. 얼마나 가열해야 돼? 우리가 얼마의 힘을 들여서 그걸 가열해야 돼? 아니면 얼마의 힘을 들여서 가열했어? 물어보는 표현은 틀린데 나오는 답은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5번을 보시면 급탕 가열 능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56번을 보시면 급탕 부하는 얼마인가? 급탕을 하는 일을 얼마 해야 되는가? 부하가 일하는 거잖아요. 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거를 물을 데우는데 힘이 들었는가? 이런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예를 들어서 20도의 물을 60도의 물로 만드는데 얼마의 힘을 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알면 거의 나오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탕을 하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 57번 오시면 가스를 얼마 소비해야 그 물을 예를 들어서 60도의 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물어보는 표현이 약간 틀려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탕 가열 능력을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거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급탕량 있죠? 곱하기 비열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가열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때 이제 그 와트로 이렇게 분산하려면 얘가 3600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이 해설에서는 좀 복잡한 식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1인이 1일 급탕량 100리터. 100리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리터를 급탕 온도 70도에서 급수 온도 10도. 그리고 가열 능력 비율이 7분의 1이래요.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효율하고 비슷한 거잖아. 능력 비율이 이렇게 가열을 해도 7분의 1밖에 그 힘으로 못 쓴대. 그런 뜻이고요. 물의 비열이 4.2kJ/kg K일 경우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 가열 능력은 그랬네요. 그러면 1인이 1일 그 급탕량이 100리터예요. 그리고 100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만리터가 필요하겠죠. 100인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100리터가 있다. 100리터가 있는데 100리터 곱하기 100인이죠. 100인. 그리고 곱하기 비열이 얼마래요? 4.2kJ라고 그러죠. 4.2. 4.2. 온도차가요. 온도차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급당 온도 70도에서 급수 온도가 10도니까 우리가 60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70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36, 3600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니까 시간을 3600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만이고 사전 이렇게 해서 60이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그냥 100이 나오네요. 60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급당량이 3 메타 세제곱이고 시간당이고요. 급당 온도가 여기서도 60도. 급수 온도가 10도일 때 급탕 부하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여기가 3이에요. 3. 여기가 3이 가는데 3 곱하기 얼마? 이건 1000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몇 대의 세제곱이니까 리터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톤이니까 우리가 3 곱하기 1000 하면 그걸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비열은 어떻게 돼요? 4.2로 갔잖아요. 4.2 갔고, 그다음에 급소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지금 60도에서 10도잖아요. 그럼 60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하면 3600 같이 가면 똑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는 50이고 이제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175가 나오죠. 175 킬로와트. 여기에서 물어보기를 이제 킬로와트로 이렇게 급탄 가용률은 킬로와트. 와트는 3600에 이제 그걸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 아래 식을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쉽게 보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쉽게 풀어가면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은 이것도 메타삼승의 그 H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실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를 조금 바꾸면 돼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가스 발열량이 아래로 들어가고 효율이 나와 있죠. 효율. 그래서 효율이 들어가면 됐어요. 그래서 가스 저희 발열량 양하고 와기 효율. 효율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넣어보세요. 이제 내내 여기서 급당이 얼마래요? 온수 생산량이 그 500kg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500을 넣고 비열이 얼마래요? 비열이 4.2 같죠? 물의 비열은 4.2kg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온도차가 있죠? 온도차는 80-20도면 되겠죠? 그래서 급수 온도가 80에서 20도씨짜리 물이 들어오니까 그럼 60. 가스 저희 발열량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여기서 2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2만. 그 효율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기계들이. 그래서 효율은 얼마로 나와 있죠? 보일러율은 90%네요. 그럼 0.9가 들어가면 되겠죠. 0.9.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뭐 이제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7이 나오네요. 7메타 3승의 뭐 이렇게 시간당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도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아주 더 쉽게 빨리 풀어내고 또 정확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보세요. 58번인데, 여기도 단위의 환산이 조금 이렇게 필요하죠. 우리가 평균 BOD래요. BOD가 얼마래요? 평균 BOD가 200이라고 하고 있어요. 200ppm이래요. ppm은 우리가 100만 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의 단위가 ppm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만. 여기는 100만 분의 우리가 200이라는 얘기잖아요. 200.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오수가 1500 세제곱미터 유입되는 오수 정화조의 일일 유입 BOD 부하는 얼마인가? BOD 부하는 BOD 곱하기 유입수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BOD잖아요. 평균 BOD 곱하기 유입수량. 유입수량이 얼마래요? 1500 세제곱몇방미터죠? 그러면 여기에서 1500인데 이건 15,000 만 1500이죠? 1500이죠? 1500이 우리가 그 메타의 세제곱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천을 곱해줘야 돼요. 천을. 그러면 천을 곱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만분의 1이니까 공 3개네. 그러면 공이 6개. 여기도 공이 6개니까 다 떨어지면 1.5가 남죠. 여기는 1.5. 곱하기 2. 곱하면 우리가 2 그리고 5, 20. 그래서 얘는 3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3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3에다가 우리가 뭐가 있어?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200이 있었잖아. 200. 그러니까 공 두 개가 붙어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공 두 개. 300.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약분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약분을 했고 1.5가 남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3. 300. 맞아요. 그래서 300입니다. 이렇게 그 계산 문제가 간단해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가면 워낙 또 빠르게 하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59를 이렇게 보시면요.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 난방 설비 등의 설비 특성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추결제를 활용하여 지역 난방 플랜트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맞고 2번을 보시면 장치의 열 용량이 작음으로 간헐 운전에 유리하다. 고온수 지역 난방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쓰고 있잖아요. 지역 난방은. 그러면 열 용량이 크잖아요. 물은. 용량이 크다는 것은 가스 이렇게 증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증기는 식는 것도 금방 식어요. 그런데 물은 식으려면 오래 걸려요. 물을 데필려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식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열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증기가 커요. 물이 커요. 물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열을 보유하는 능력, 열 용량이 물이 워낙 더 커요. 그래서 장치는 열 용량이 크므로 지속 운전에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맞죠. 부하 변동에 따라서 적정 수온의 열매를 보내주므로 효율이 높다. 배관의 부식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을 보시면요. 배관, 급당 배관의 신축 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축 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 곡관, 스슬 배신,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스슬 배신에서, 스위블이죠. 스위블. 슬로우스, 이미고, 벨로우즈, 이미고, 신축 곡관이죠.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이거 외적인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슬루스 스위블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하네요. 슬루스는 우리가 뭐였어요? 게이트 밸브 밸브에서 그 슬루스를 따왔네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낼 때에는 용어가 있는 거를 그대로 혼용 이렇게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용어를 그대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는 슬로우스 이음으로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뭐 하자는 하나도 없죠. 그런 보기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블 이음은 우리가 이제 그 급당 배관의 이음인데 슬루스 밸브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아무튼 5번이 되고 있습니다. 61번을 보시면요. 온수 난방 장치에 적용되는 팽창 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팽창 탱크는 어떤 거예요? 모든 배관의 밸브를 거기다 달 수가 없고 팽창된 물의 배출을 막아 장치에 열 손실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열 취득을 방지한다. 그래서 틀려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면요. 운전 중 장치 내 소정의 압력을 유지시킨다. 장치 내 수온 상승으로 발생되는 물의 최적
팽창과 압력을 흡수한다. 장천의 물을 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개방형 팽창 탱크의 경우 장치 내의 공기 배출구와 온수 보일러의 도피관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62번을 보시면요. 보일러 가동 중 이상 현상인 팽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팽출입니다. 그럼 1번 보시면요. 보일러에서는 이제 이 이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팽출을 보면 전열면이 과열로 인해 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맞네요. 이게 바로 팽출이에요. 우리 설명은 9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요약집에서 설명이 다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2페이지에 나와있네요. 92페이지. 그럼 우리 이제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증기관으로 내보내지 않은 증기의 비수 등 수분이 과다 함유되어 배관 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그건 캐리오버죠. 되게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서 물을 이렇게 가열을 하죠. 가열을 하면 물이 이렇게 끓어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거품이 포밍이죠. 포오밍. 포밍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폼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막 증기가 발생이 돼서 증기가 일로 올라가죠. 그러면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게 플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 물이 옮겨가는 거. 증기만 가야 되는데 캐리오버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캐리오버가 이렇게 가다가 관을 때리면 수격작용이 발생하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비수,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상하는 것. 그거는 플라이밍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에 불을 끓을 때 그 속에서 함유된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수분을 딱 넣으면 거품이 쫙 올라오잖아요. 물이 끓을 때 그 수분을 넣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유지분이나 뭐 분리물 같은 이런 게 들어가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포밍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전열면에 과열에 의해서 외압을 견디지 못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 압계죠. 압계. 예. 63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보일러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아니한 것. 그래서 지금 이상현상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계는 전염면 과열 시 외압에 의하여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으로 과부의 가동을 피하여 이를 방지한다. 그래서 맞고요. 2번을 보시면 캐리오버가 있습니다. 캐리오버. 캐리오버는 증기관으로부터 보내지는 증기의 비수 등에 의하여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워터 햄머링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서 기수 분리기나 비수 방지관을 설치하여 이를 방지한다. 예, 맞습니다. 플라이밍이죠.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나 수면에서 벗어나 증기 속으로 비산하는 현상으로 관수가 급격하게 비등하지 아니하여 이를 방지한다. 예, 맞습니다. 포어밍은 거품이 이렇게 있는 건데 포어밍은 연소실이나 연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유현상. 이건 우유현상은 가마울림이잖아요. 수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해 이를 방지한다. 그래서 그 울림현상이 가마울림인데 포어밍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수격작용은 증기관 내에서 생기는 응결수가 고온 고압의 증기 영향으로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으로서 증기 트랩을 설치해 이를 방지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고요. 64번을 이렇게 보시죠. 보일러에서 스케일의 발생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열량이 감소되며 보일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진다? 높아질 수 있어요. 스케일이라. 스케일이 끼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늘어나는 거죠. 가열로 인한 파열 사고를 유발시킨다. 보일러스의 순환을 어렵게 하며 통수공을 차단시킨다. 맞습니다.
65번을 보시면요.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수간 보일러는 가동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며 수처리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보면 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가 있으면 수간식은 이게 수간이에요. 이렇게 수간은 이 물을 데피면 돼요. 이게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를 데피면 되는 건데 열기로. 그러니까 물이 적지요, 수간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 관루 보일러가 있고 출철제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가 있죠. 이거는 물이 많아요. 물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는데 이제 열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열기예요. 요걸로 이제 물을 데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간식은 물은 많죠. 물은 많은데 데피기가 어렵다. 아니 수간식이 아니라 노통 연관식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로 보일러는 하나의 관내를 흐르는 동안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이 행해져 과열 증기를 얻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2평 보일러가 있어요. 설치 면적이 넓고가 아니라 좋고 취급이 복잡 간단하나 대용량 아니 소용량으로 효율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 틀려서 주철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용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입이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섹션이요. 그러니까 주철제는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용량이 3개면 충분하면 이것만 이렇게 설치해서 하면 되고 뭐 용량이 딸리면 계속 춥다 그러면 더 이렇게 섹션을 연결해서 그 용량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섹션을 이렇게 분리하고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옮기는데 편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부하의 변동에 대해 안전성이 있으며 수면이 넓어 급수 조절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수면이 많다는 건 물이 많아서 급수 조절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66번을 보시면요. 보일러의 전격 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격 출력은 뭐예요? 단급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격 출력은 네, 이제 난방 부하가 있고요. 난방 부하. 요거로 더하는 거죠? 부하를 더하고 그다음에 급탕 부하가 있고 배관 부하가 있고 예열 부하가 있잖아요.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합한 것이 전격 출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시면 난급배인데 손실 부하가 뭐냐면 배관의 손실 부하예요. 예열 부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을 보시면요. 온수 온돌 난방이 있네요. 복사 난방 방식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실내 공기 유동이 적으므로 바닥면의 먼지 상승이 적다. 대류 난방 방식에 의해 실내의 높이에 따른 상하 공기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쾌감도가 높다. 맞습니다.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방열면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난방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응이 느리죠. 느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류 난방 방식에 비해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난방 배관의 배설하게 되므로 시공 수리, 방의 모양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68번을 보시면요. 난방 히트펌프의 성적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응축기의 방열량을 증발기의 흡수 열량으로 나눈 것이다. 아니에요.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것이다. 예, 맞네요. 그래서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것이 히트펌프의 성적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열량을 압축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압축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안겨야 되는 뭐 압방 하든지 방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트펌프에.
69번을 보시면요. 압축식 냉동기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것은, 냉수를,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것은 증발기죠. 증발기. 우리가 시원한 것은 어떤 때 시원하나요? 증발을 하면서 시원하죠. 되게 우리가 알코올 솜으로 우리가 소독을 할때 이런 데 상처 부위를 이렇게 딱그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시원함을 느껴요. 알코올은 증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대기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은 증발기죠. 그래서 증발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70번을 보시면요. 압축식 냉동 장치를 설명한 그림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기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예요. 이 압축식 냉동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압축기가 있죠. 그래서 압응, 응축기가 있죠. 팽창밸브가 있죠. 증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응, 팽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가 있죠. 흡수식 냉동기는 이게 흡수기가 있고 흡발, 발생기라고도 재생기라고도 하죠. 흡발 응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책에는 제가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줬어요. 우리 유학집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그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암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찾으면 흑발응증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붕팽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70번을 봐보죠. 압축식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한 그림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기 명칭을 쓰시오. 아붕, 팽창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죠? 증발기, 증발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71번을 보시면요, 지역 냉방 등에 적용되는 흡수식 냉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네요.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그래서 흡발 응징이죠. 그래서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래서 흑발 응증, 그래서 여기에는 응축기가 들어가면 맞겠죠? 그래서 응축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가 한번 나왔고 흡수식 냉동기가 또 나왔죠,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램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 펌프라고도 한다. 2번을 보시면요. 운전에 소요된 열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 에너지가 얻어져 일반적으로 성적 계수가 1보다 큰 값을 유지한다. 1 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1보다 큰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야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난방용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공기 열원의 히트펌프는 겨울철 냉방,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 온도도 낮음으로 성적 계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물, 지중 땅속 이게 많이 이용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예. 73번을 한번 보세요. 증기 난방에 비해 고온수 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효 시간이 짧다. 증기 난방이죠. 증기 난방에 비해 고온수 난방. 예. 그래서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배관
뇌에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진기난방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진기난방이 더 고온이잖아요. 고온일수록 부식이 더 발생이 빠르죠. 트랩이나 가마뱀과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수요측 부하 조건에 따라 송수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단물이라고 하면 분리는 연수에 관한 선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연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요약제를 보시면 거기에서 9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그 91페이지를 보시면 극연수는 15ppm 이하, 연수는 90ppm 이하, 적수는 90에서 110, 경수는 110 이상이면 경수라고 해요. 근데 74번을 보시면 단물이라고 불리는 연수에 관한 선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총 경도가 120 이상의 물이다. 이건 뭐였어요? 경수였잖아요. 연수가 아니라. 그래서 틀려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연수기를 쓰면요. 물이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연수기를 쓰면 오히려 물이 이상하다고 막 크레임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물이 미끈미끈하고 안 씻겨지고 막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바디워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이 연수기를 쓰면 그러면서 잘 이렇게 그 때 같은 게 잘 빠지는 거죠. 경수보다 표백용에 적합하다. 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경수보다 염색용에 적합하다.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이런 특징 등이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75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